프로축구 광주FC가 최근 10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FC는 리그 9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2위와의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만큼 조기 우승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상대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앞서가는 광주FC. 날카로운 패스와 빠른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잇따라 골로 연결시킵니다. 그동안 집중 견제로 막혔던 공격의 활로가 뚫리면서 광주FC는 서울 이랜드FC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10경기 무패 행진입니다.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보완하는 점을 좀 경기장에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현재 승점 66점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광주FC. 2위 그룹과 승점 10점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은 9경기에서 승리를 절반만 챙겨도 조기 우승을 넘볼 수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빡빡한 경기 일정. 선수들은 시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직 도달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보 사령탑 이정효 감독은 이제는 우승을 넘어 지속가능한 강팀을 만들겠다며 조직력 축구를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당장 승격이 아닌 승격을 올라갔을 때 경쟁력을, 경기력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의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성적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FC는 내일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11경기 무패 행진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